자, 왼쪽, 오른쪽 직진 다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다 살펴보았으면 그 다음도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을 이제 스티커로 여러분들이 해볼 겁니다. 스티커를, 이제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한 개씩 다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직접 붙이는 거예요. 여기 스티커가 너무 많은데. 스티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스티커 중에서 여러분이 직진 우회전 좌회전을 찾아가지고 붙여보세요. 직진 있어요. 직진 우회전 좌회전을 찾아가지고 붙여보세요. 직진 우회전 좌회전을 찾아가지고 붙여보세요. 스티커를 줄 테니까 직진 우회전 좌회전을 찾아서 붙여보세요. 여기 보자. 선생님 이거 이쪽에 붙여요? 붙이세요. 여기 스티커 없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면은 좌회전. 왼쪽으로 가면은 좌회전.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펼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좌회전 옆에 왼쪽이라고 글이 있으면은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아무 종이에다 붙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오전부터 하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터보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 오조봇으로 뭘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기르면 뭐가 좋을까요? 나 이거 가지고 싶다. 너무너무 잘했고 나중에 또 볼 날이 있으면 머리끌 만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하고 싶은 거 계속 해보세요. 지금 정리하는 동안. 아 이제 중요한데요? 그만한데요? 시간이 돼서. 아 그럼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 이거 드려요? 스티커? 아니요 다 가지십시오. 아 이것도요? 네 다. 선생님 브루즈와예요? 선생님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에림 교육에서 준 거랑. 선생님 브루즈와냐고요? 에림 교육에서 준 거랑. 이거는 선생님 브루즈와.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껴 쓸게요. 오저부터 가져가요? 오저분만. 한번 와봐요. 왜 뭔가 숫자를. 아니, 우리만 나이 2명이야. 부족하면 나중에 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오늘 갈 때.